오래 기다리셨죠? 저희는 우리 달빛 정원 공연팀이고요. 많이 기다리실 만큼 기깔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는요, 너무 힐링이 되는 그런 밝은 노래 준비했어요. 김광석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깜짝 놀랐네요, 그죠? 네, 다음 곡은요. 우리 얘기를 많이 하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노래를 많이 안 해봐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해도 될까요? 도망가 우리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게 벌써 몇 년 됐지만요.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들려드릴게요. 하는 것을
처음이라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서 들리실 때 잘 안 들리거나 하면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준비한 노래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더 뮤지션에 오늘 유지원이라는 보컬분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 약간 이렇게 버스킹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지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쁜 달빛 정원에서 이렇게 다들 가족이 오시고 이렇게 좋아하는 곡들도 있으실 거고 약간 신청곡도 저희가 받긴 하거든요. 노래를 감상하시다가 편하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해달라는 신청곡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ix6 예뻤어요. 예뻤어요. 우리 네. 보컬 아시나요? 모르신. 저는 아는데. 우선은 오늘은 특별히 보컬 분이 조금 많이 오셔가지고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보컬 분이 이제 바뀌면서 공연을 해볼 건데 약간 너무 능숙한 공연자는 아니지만 노래 실력은 좋은데 약간 이런 무대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떨 수는 있지만 이게 박수 소리를 크게 해서 좀 용기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보컬한테 한번 넘겨볼게요. 어지간히 말을 못했나 봐요. 내 사랑 내 곁에 부를게요.
네, 저 근데 사실은 저 제 목소리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공항철도 이용하십니까? 아, 진짜요? 그거 카드 띡 찍으면 아마 다들 제가 이렇게 가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공항철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접니다. 아, 그래요? 띵띵 공 어? 공항철도 이런 거? 어? 아, 사랑받는 공항철도 행복지. 근데 이건 많이 들은 사람이 없을걸요? 공항철도 아렉스 공항철도 가장 안전하고 빠른 공항철도 이런 거 있습니다. 유쾌요 유쾌요. 아 유쾌요? 아 유쾌요 아십니까? 그럼 다른 거. 아 저는 맞아 자기소개. 저는 CM송 가수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저 녹음을 위주로 해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가 참 익숙치 않은데 그래도 노래는 노래 하긴 했거든요. 아, 라디오 자주 들으십니까? 혹시나? 아 정말요? 기독교 혹시 방송은 아니죠? 제 거기는 안 나오긴 하던데 그 바늘 안 보고 빨리 말하는 하프슬 그러면 다른 것도 뭐 있지? 얼마 이것도 없지? 얼마예요? 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 다음 노래는요? 깊은 밤을 날아섭니다. 곡 설명도 없고 그냥 곡명 같다 막 말해버리네. 아유 웃겨. 네 깊은 밤을 날아서 해볼게요. 간주를 안 치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간주를 약간 긴장을 했는지 그냥 노래로 가니까 끝을 못 내네요. 아, 오늘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약간 노래하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재밌네요 지금 제가. 자 이제 거의 첫 번째 보컬의 거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 친구가
목소리가 참 이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원래 아이들이 좀 많으면은 저희가 오늘 디즈니 곡들을 좀 원래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예, 네. 디즈니 곡 괜찮으신가요? 그쵸. 약간 이렇게 약간 OST나 약간 그렇게 애니메이션이나 나올 만한 그런 이쁜 목소리로 해가지고 원래 디즈니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저희가 한번 한 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딘이요? 알겠습니다. 홀리월드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불러볼게요. 네, 네, 됐습니다.
유지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